안녕하세요, 성경입니다. 요즘 제가 계속 남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, 그죠? 남 이야기 중에 빠진 게뭐 있나요? 남이 이렇게 종류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특징이 뭐고 뭐 이런 거는 설명할 제가 능력이 안 돼요. 공부도 안 됐고 그건 너무 어렵고 또뭐 굳이 그렇게 그 남이 별로 특징을 알아야 되는 필요는 없는 것 같아서. 그 얘기는 안 하고요. 그 위에 빠진 게뭐 있냐? 나비 자세히 보신 적 있어요? 나비가 곤충이니까 나비도 자세히 보시면요, 머리, 가슴, 배를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. 애벌레도 그렇게 구분이 되고요. 그리고 또 가슴에는 이제 다리가 여섯 개 이렇게 나 있는 게 보이고, 또 가슴 뒤쪽으로는 날개가 불상 네 개가 있는 게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. 또 머리에는 이제 더듬이가 두개 있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. 자세히 한번 봐야 되겠어요. 제가 자세히 안 봤기 때문에 사진으로 보니까 맞긴 맞는데 실제로는 제가 자세히 본 적은 솔직히 없는 것 같아요. 자세히 안 봤기 때문에 세어보질 않았으니까. 이 나비들은 근데 도대체 무엇을 이렇게 먹고 살까요? 이렇게 보면 나비가 꽃을 많이 날아다니니까 꿀을 먹지 않을까요, 그죠? 예, 맞습니다. 꿀을 먹죠. 근데 우리가 참나무라 부르는 도토리나무 있잖아요. 그 진액을 먹는 나비들도 많아요. 물론 다른 나무의 진액을 먹는 그 나비들도 꽤 있고요. 물론 다른 곤충들도 그 진액을 많이 좋아해요. 그리고 또그 동물들 배설물 있죠. 배설물을 먹는 나비들도 많아요. 그뭐 파리나 벌이나만 이렇게 벌만 먹는 게 아니고 나비뿐만 아니라 다른 벌레들도 동물의 배설물에 있는 그걸 섭취하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그리고 또 심지어는 그 진딧물을 잡아먹는 육식나비도 있어요. 육식나비. 저는 보지 못했는데 공부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. 종류가 많으니까 네, 먹는 먹이도 다양한 것 같아요. 신기하더라고요. 그리고 또 여러분 그 들판 들길을 가거나 등산을 산길을 가다 보면은 이렇게 흙이 있는 바닥에 나비가 앉아 있는 경우 못 보셨어요? 저는 봤거든요. 바위 위에도 많이 봤고 그런데 나비가 앉아 있는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. 그리고 왜 그런가 했는데 뭐가 잘못돼서 그런가 했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. 이 땅바닥에는 그 무기염료가 이렇게 녹아져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젖은 땅에서 수분도 흡수하면서 무기염료도 같이 이렇게 빨아먹는 거죠. 이 나비들은 주둥이가 평상시에 이렇게 똘똘 말려 있다가 꿀이나 뭐 먹이를 먹을 때는 이렇게 펴가지고 이렇게 먹는다 그러더라고요. 이게 자우지가 이게 산길에서 저는 이렇게 나비들이 이렇게 땅에서 뭘 먹는 걸 생각을 못했어요. 공부를 해보니까 신기하더라고요. 그리고 그 우리가 잘 아는 호랑나비 알죠? 호랑나비 종류들은 나비 중에서 큰 나비에 속해요. 이렇게 나비가 좀 크다 싶으면 다 호랑나비과에 들어가는 그런 나비라고 생각하시면 아마 될것 같아요. 대충 이 정도 하면 나비 얘기 다 끝나지 않았나? 자, 나비 얘기는 이 정도 하고요. 다음 시간부터는 다른 곤충을 가지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고맙습니다.